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예, 최근 우리 미술계가 학력 위조 파문과 함께 또 미술품 위장 논란까지 겹쳐서 조금 시끄러웠었습니다. 예, 얼마 전 고 김수근 화백의 그림을 위조해서 검거된 피의자, 여러 미술대전에서도 입상한 지역 중견화가였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자신의 학력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학력도 위조했다. 자신의 그림은 팔리지가 않아서 위조를 시작했다.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혀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흔히들 예술가는 자존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죠. 한 화가가 결국 남의 작품을 베껴서요. 그걸 고가에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이 사건. 참으로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예술가 삶이 어디 부와 권력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다 거리가 멀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예술가의 권위도 명예도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생존과 생활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고뇌하는 한 화가의 고민을 다룬 희곡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작가 고현옥 씨, 1971년 서울생입니다.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이 되어서 등단을 했고요. 2001년에 올해 연극 베스트 3, 올해 우수 희곡 등에 선정이 됐습니다. 2004년에 올해 예술상 연극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죠. 2007년 서울연극제 대상 희곡상 연출상을 수상한 작품 발자국 안에서 뭐 오늘 라디오 독서실로 만나볼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공연된 작품 꿈이라면 좋았겠지,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등, 무덤아 등등의 작품이 있고요. 뮤지컬로 두 번째 태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고현옥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쓰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비가 갠 날에 밖으로 나오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무거운 발자국이 있고 그 안에 아주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작은 무지개도 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짓밟히고 파괴된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작품의 배경에는 저의 이제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 주변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제 이웃에 사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소년 둘이 야산에서 이제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몇 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궁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연쇄살인범의 범행으로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 이웃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공간에서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이들을 또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더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저는 그 죄 없이 죽은 그 소년들의 어떤 죽음이 우리 그 세상을, 이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희곡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작품 만들고 또 공연이 올라지고 또 관객이나 이런 반응도 받고 이러실 텐데, 글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전부 창작 의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작품을 접하지 못해서 막연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간 작품 길 안내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 작품에서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공간. 예. 현대사회의 공간이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어떤 매스컴으로 대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속살까지 파고들 정도로 굉장히 예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는 그 이면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그런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 압도당하고 공간이 갖는 너무나 많은 지배력에 이렇게 예. 휩쓸려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전혀 포착되지 않는 가려지고 숨겨지고 은폐된 또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뭐 시장에 간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누가 시장에 왔더라라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지만 요즘은 광장이건 길거리에서건 누군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예.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죠.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이제 그런 공간이 바로 현대사회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진 과거보다 훨씬 위험해진 공간이 되고 과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관객들에게는 과연 나의 공간은 어떠한가? 나의 공간은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우리의 공간도 사회적인 그 세계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해설을 통해서 작품이 쉬워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대신 네. 이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작품을 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현옥 씨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드라마를 같이 감상을 하고 그리고 얘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할 작품 고현옥의 희곡 발자국 안에서입니다. 함께하시죠. 변두리 동네. 쌀집 간판이 걸린 빈 가게를 팔기 위해 부동산 업자는 화가와 함께 들어왔다. 쌀집이었네요. 아, 네. 예, 햇볕도 오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죠. 몰라든 좋습니다. 이제 계약하시겠습니까? 부동산 업자는 가게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무 싸게 나온 거 아닌가요? 예, 문제가 좀 있죠. 이곳의 주인들은 매번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여길 떠났습니다. 하나같이 순탄치 않은 죽음들이었죠. 실종, 사고, 불치병, 자살의 타살도 있었지만 바로 전 주인이 당한 죽음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배달간 사이에 아내와 4살 된 딸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죠. 이 가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하자 화가는 관심을 보이며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죽을 만한 이유는 물론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갔고 그중에는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갔다는 사람도 있었죠. 달라 보이네요. 아, 그럴 겁니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전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영감을 주거든요. 예술가들에게 공간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전 오래전부터 저만의 작업실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 잘 되면 이곳이 유명해지겠죠? 오베르 시아즈가 그런 곳이죠. 고은은 그곳에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고독과 광기에서 벗어나고자 권총자살을 했어요. 하지만 총상을 입은 채로 이틀 동안이나 방치되다가 죽었죠. 저 간판은 며칠 안에 그 전주인이 철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화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부동산 업자와 함께 나아갔지만 쌀집 간판 하나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화가의 작업실이 된 쌀집. 작업실에 그림 두어 점이 바닥에 기대어 있었고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은 쌀가게에 쌀이 없다는 것이 못마땅한지 투덜거렸다. 네. 아, 이보게. 난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네. 여긴 틀림없는 쌀집이야. 손님인 노인은 확고하게 쌀집이라고 말했다. 아유, 맞아요. 나도 10년 동안 여기서 쌀을 사 먹었다고요. 여긴 제 작업실입니다. 제가 빌렸어요. 제발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아, 여태 문이 열리길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쌀집이 아니라니. 아유, 어? 왜 쌀집을 안 해? 그 동네 장사지만 먹고 살기는 괜찮을 텐데. 그러게요. 배달도 하고 친절이만 하면 자식 공부도 시킬 수 있죠. 전 화가예요. 그림을 그립니다. 10년 동안 공부했고요. 프랑스로 유학도 다녀왔어요. 지금은 별로 잘 나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놓치긴 했죠. 그것도 제 탓은 아니었다고요. 아이, 그럼. 아이, 쌀집 주인도 그림은 그릴 수 있지. 뭐든 잘하는 게 좋죠. 아니, 근데 정말 쌀이 없어요. 찾아봐. 쌀이 없어? 노인과 여자는 쌀을 화가가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 쌀을 찾았다. 여보세요. 대차 간판은 언제 철거할 겁니까? 사정이 어찌되든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셔야죠. 다음 사람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화가는 전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간판을 빨리 떼어달라며 화를 냈다. 목소리를 높여 통화를 하자 노인과 여자는 슬그머니 나갔고 형사가 들어왔다. 저 화가시라고요? 이거 화가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영광입니다. 화가라고 뭐 다른 사람은 아니죠. 게다가 전 별로 잘 나가지도 않고요. 아니 근데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예,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지난 석 달 동안 여길 드나들었지만 실마리 하나 발견하지 못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놈의 발자국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걸 한꺼번에 밟아 없애버린 무겁고 거대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게 파괴돼버린 도시처럼 말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십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보류됐습니다만 뭐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면 세상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누구도 살기 싫은 무서운 것이 될 테지요. 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여긴 저의 개인 작업실입니다. 전 밤이나 낮이나 정해놓지 않고 작업을 하죠. 언제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실로 없는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게 옆 벽 위에 간판을 때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안간힘을 썼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위태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누가 간판 보고 쌀집을 찾나? 이봐, 그저 30년이나 달려있던 간판이야. 태풍 수십 개가 지나가도 끄떡이 없었어요. 헛고생 하지 말고 그만 내려와. 내려와. 함부로 때리면 위험합니다. 기술자를 부르자고요. 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화했어요. 간판 떼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간판을 달고 살아야 합니까? 쌀집이 아닌데도요. 저 나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만 좀 내려와요. 아, 거기서 잘못하면 골로 가요. 당신도 믿을 수가 없어. 쌀 사러 오는 사람들도 싫고 불쑥불쑥 찾아와 함부로 뒤지는 당신도 싫어. 난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화가가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쌀 간판을 떼려고 했다. 이때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여기 쌀집 아닌가요? 분명 쌀집인데. 화가는 젊은 남자 손님의 기척에 놀라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 후 화가의 작업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결국 화가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작업실 한쪽 구석에 커다란 통을 준비했다. 그 안에 쌀을 담아두었다. 일종의 자율 상점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아, 좋은데요? 이런 그림은 한 장에 얼마나 합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겠죠? 남자는 봉투에 쌀을 담으며 화가의 그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화가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저는 옛날 쌀집이 그리웠죠. 이젠 쌀집보다 그림이 더 좋습니다. 저도 그림은 좀 봤죠. 요새 그림 없는 데가 없으니까요. 아휴, 하지만 이만한 그림은 없었어요. 젊은 남자의 칭찬에 화가는 무표정이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화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쌀을 팔기로 했다. 집세라도 내기 위해서라면 쌀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시작했다. 젊은 남자가 나가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저 쌀은... 저기요. 셀프거든요. 자, 봉투에 담아서 저울에 다시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저 저울 어디서 났습니까? 뭐 밖에 버려져 있던 걸 조금 손을 봤죠. 아 참, 여긴 쌀집이 아니에요. 저 아쉬워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아, 솔직히 저도 돈이 좀 필요하고요. 봉투가 없는데요. 화가는 봉투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 죄송합니다. 봉투가 다 떨어져서 오늘은 더 이상 팔지 못하겠네요. 저 다음에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쌀집에라도... 손님은 바닥에서 화가의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한 장을 주었다. 버리는 겁니까? 좀 써도 되죠? 남자가 도화지를 봉투로 접어서 쌀을 담는 동안 화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이 쌀가게 전주인이란 사실을 화가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화가가 그린 봉투에 쌀을 담아가게 되면서 봉투 그림은 금세 유명세를 탔다. 사람들은 모두 화가의 그림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섰다. 아, 이게 너무 큰 봉투를 가져오셨잖아요. 아, 아이, 그림은 크기에 따라 값을 매긴다며. 네, 쌀을 많이 담으면 되잖아. 아유, 그 많은 걸 언제나 먹을 거예요. 아유, 작은 걸로 여러 장 받는 게 더 낫지. 그런가요? 농협에서 매일 아침 열 포대씩 쌀을 받는데, 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쌀집이야. 나 진작에 알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술을 갈망하거든요. 쌀을 담을 줄 아는 예술. 이야, 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르누아르가 말했죠.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요새 화가는 잘 때도 휘파람을 불 정도였다.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요즘처럼 쌀봉투 그림만큼 인기 있었던 적이 없었다. 소문을 듣고 호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자는 제의까지 받았으니 이것이 자신의 두 번째 기회라고 말했다. 여기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공기도 좋고 동네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아, 정말 모든 게 마음에 들거든요. 아, 원래 쌀은 김치하고 담배를 같이 파는 게 원칙이야. 아, 물론 더 많은 걸 팔기도 하지만 김치와 담배는 쌀과 늘 함께 있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여기서 쌀을 싸고 저 시장까지 김치랑 담배 사러 나가는 게 여관 귀찮은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이제 김치와 담배 등 기고식품까지 팔라고 강요했다. 저보고 정말 쌀집 주인이라도 되란 말씀이십니까? 다음 달에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는 제가요? 예? 아이, 쌀집 주인이 어때서? 직업이 귀찮으나? 그래, 쌀은 되고
빈취 담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게 말이야. 다들 나가요. 아이고. 나가. 아이고. 아이고. 술 한 잔에서 통지해줘. 나가. 화가는 물감이며 봉투를 던졌다. 사람들이 몰려 나가고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봉투를 든 채 들어왔다. 화가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주세요. 화가가 호감을 갖고 있었던 여자여서 그는 순순히 여자가 가져온 봉투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 글쎄,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여기서 김치랑 담배를 팔라는 거예요. 그게 쌀집의 기본이라나요? 전 좋아요. 예? 그럼 더 자주 여기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쌀집입니다. 예, 쌀 4kg, 김치 2kg, 감자 1kg, 양파 1kg, 두부 한 모요. 아, 민준의 2층이요. 아, 거기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구나. 아, 그럼요. 품절도 가격도 걱정 말아요. 가게는 이제 그림과 미술 도구들 대신 쌀, 김치, 라면, 소금, 담배 등 여러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화가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여자는 이제 만삭이 되어 전화 주문을 받고 있었다. 여자는 농장에서 직거래로 쌀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기뻤는지 화가가 들어오자마자 유난을 떨었다. 유기농 식품 가게를 갖는 게 여자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됐다며 기뻐했다. 유기농이라면 열매도 작고 벌레도 많이 먹었다던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 언제까지 동네 사람들 구미에 맞는 식품만 갖다 놓을 순 없어. 계몽을 시켜야 한다고. 여긴 우리 가게니까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 있어. 여보, 내 책 못 봤어? 서양 미술사 학원. 몰라. 아유, 왜 그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려. 나 병원 갔다 올게. 화가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책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가게 전주인 남자가 물건들로 꽉 찬 가게가 낯선지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채웠어? 이제 쌀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저 쌀가게 간판은 떼버리는 게 낫겠어. 모르시는 말씀. 쌀이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삶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쌀집은 쌀이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아졌으니까요. 물건을 써보지도 못하고 깔려 죽을 것 같은데요. 모든 도매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품목의 물건을 될 수 있는 한 높이 쌓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고객들에게 이곳은 항상 물건이 넘쳐난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답니다. 저울은 어딨죠? 버렸어요. 이젠 저울이 필요 없거든요. 모든 물건은 포장되어 나오니까요. 그럼 봉투에 그림 그릴 일은 없겠군요. 전 당신이 그려준 그 봉투들을 가지고 있죠. 한 장도 빠짐없이. 그거 기억하십니까? 호암미술관 전시회를 끝으로 봉투에 그림 그리는 걸 관뒀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잃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그림을 그리죠? 정말 그리고 싶을 때 손등에다 그렸죠. 아내에게 들킨 다음에는 발등에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끔 지워져 있더군요. 작업실은 고사하고 이제 손등 발등도 갖지 못하고 산단 말이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만 그리던 시절
정말 행복했어요. 르누아르가 말했죠.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보기 위해 전주인의 집을 찾아갔다. 언제 봐도 훌륭한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린 지 10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전시회를 앞두고 창고에 넣어둔 그림에 몽땅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걸로 첫 번째 기회를 잃었죠.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잃은 건 쌀봉투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회도 했는걸요. 신문평도 실렸죠. 쌀봉투의 화려한 외출, 쌀봉투의 독창성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쌀이 작은 봉투에 담겨 나오자 사람들은 그걸 더 원했어요. 저는 비로소 캔버스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작업실은 이미 쌀집이 돼 있었어요. 나 역시 쌀집 주인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았죠.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했을 공간 하나를 빼앗긴 겁니다. 지금이라도 되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쌀집이 내 공간입니다. 그림 그리긴 힘들지만 책은 읽을 수 있어요. 당신의 공간에는 다른 누군가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났어요. 물건과 물건 사이, 벽과 물건 사이, 또 사람과 물건 사이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난 내 가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해두니까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알고요. 내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나도 그랬어. 내 가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곳에서 내 아내와 딸이 죽었어. 당신이 흥군! 당신이 전준이여! 왜 갑판을 때려오지 않았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빨리 갑판만 떼서도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간판만 일찍 떼어냈더라면 많은 물건들 속에 갇혀 지내진 않았을 것이라며 화가는 전주인의 멱살을 잡았다. 화가는 이제 와서 자신의 옛날 그림을 보여주는 의도가 뭐냐며 따졌다.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결국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야. 네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보이지 않는 가게 곳곳에 자취를 남기야. 그 손끝을 통해, 그 눈빛을 통해 슬픔과 분노와 욕망과 저주와 복수심을 새기고 사라지지. 이해가 안 돼. 거긴 내 가게야. 누군가 아내와 아이를 죽이기 위해 가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었어. 그 공간이 그를 부추길 거야. 여긴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바로 이곳의 주인이 될 거라고 속삭인 거야. 뭐? 공간이 속삭였다고? 화가는 전조인 남자의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가게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었던 것일까. 화가는 전주인의 집에서 단숨에 달려나와 쌀집으로 들어왔다. 누구야? 나 누구야? 왜 손님을 쫓아? 아내는 손님을 쫓은 화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물건들.
몇 가지나 될까? 글쎄, 500가지는 되겠지. 아니, 한 1000가지쯤 되지 않을까? 물건의 종류는 500가지, 1000가지. 개수까지 합하면 수만 개. 우리는 고작 둘. 화가는 가게 안을 조심스레 살피며 꼬챙이 같은 것을 들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인간들 중에는 꼭 숨어서 뭔가를 하는 놈들이 있어. 숨어서 하는 짓이야 뻔하지. 못 찾아. 내가 찾아줘. 우리 가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무것도 두지 않는 곳, 내버려 둔 곳 말이야. 거긴 뭐가 있을까? 화가는 구석을 뒤지며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썩은 물건과 볏짚으로 만든 인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모습에 여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듯 소리를 질렀다. 며칠 후 쌀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이유는 가게 안에 어떤 물건도 팔지 않겠다는 화가의 말 때문이었다. 아이고, 이봐. 아, 왜 그래? 왜 안 팔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게. 아,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우리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는겨. 아, 여기 것만 먹도록 길들여 놓고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뭐, 그냥 야채만이라도 팔면 안 되겠어? 우리 손해가 너무 커. 왜 장사를 안 한다고? 아, 그럼 여기서 뭘 할 거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이란 이게 싸를 거라니까. 왜? 아이, 그림이라? 그걸로 그동안 오른 집세를 낼 수 있나? 아니, 먹고 살 수는 있겠나?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라도 데려갈 수 있냐고? 저는 이 물건들이 두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손님들이 많이 와도 물건들은 매일매일 더 쌓여갑니다. 그 중에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참에서도 물건들의 자리를 왜요? 내 공간은 아무데도 없게 됐습니다. 인간들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자신들의 공간으로 가꿨지. 전에 내에서 개척한 우리의 공간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건가? 진실이 보이지 않는 공간, 죽음을 부르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개척인가요? 여긴 쌀집도 아니고 제 집도 아닌 정체불명의 공간일 뿐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됐습니다. 에이, 아, 여긴 분명 쌀집이야. 30년 동안 쌀집이었네. 아이, 쌀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모르나? 그럼요, 그럼요. 쌀집은 쌀집 주인 혼자 게 아니죠. 그럼, 그럼. 모두 그냥 우리가 먹고 쓸 물건들인데. 아이, 그럼 빌어먹을 그 쌀이나 팔으라고. 나도 먹고 너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화가는 괴로웠다. 가게 안엔 물건이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도 가득 차 있었다. 의자 앞에는 화가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미술 관련 책과 붓, 색연필, 작은 스케치북, 카세트가 들어있었다. 화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요.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예, 그래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문제예요. 아, 물론 물건도 문제가 있죠. 물건이 없어져야 가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화가가 전화를 끊자 여자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유, 물건이 많이 줄었네. 아유, 이건 뭐야?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이에요. 하루 종일 이 많은 물건을 냈다 넣었다 참 고생 많았어. 그림 그리는 손으로다가. 나는 자네를 막내 동생, 아니지 아들처럼 생각했어. 알지? 오늘도 이놈의 말이 자꾸 이리 오잖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젊은 사람 앞길 먹으면 안 되지.
어째? 물건들은 다 반품시킬 거야? 반품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공장이 부도났거나 물건이 너무 낡거나 하면은. 정 안 되는 거는 날 줘도 되는데. 우리 집에 창고가 있잖아. 이 물건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여기만 망친 줄 알았는데 물건들도 맛이 갔어요. 유기농 식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끝이에요. 아휴, 괜찮아. 우리 식성은 그리 까다롭지도 않고.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그냥 줘. 응, 주라. 그 앞에 욕심을 버리세요.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아이고, 줘. 화가는 물건을 팔 수도 그냥 줄 수도 없다고 하자 여자 손님은 막무가내로 물건들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리곤 은근슬쩍 물건 하나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러면은 못 먹는 건 줘도 되겠지? 고무장갑, 수세미, 비누, 뭐 치약, 어? 다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어이구, 너는 얼마나 고생하냐? 이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어? 좋아, 좋아, 어? 넌 뭘 먹고 살아보자고. 얼마나 고생하게 살아보자. 여자 손님이 나가려고 하자 화가는 여자 손님의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발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주머니 주머니 속으로. 여자 손님은 작은 물건 하나도 팔지 않는 화가의 뺨을 때리고 나갔다. 이때 노인이 들어왔다. 이봐 마누라가 곧 죽을 것 같아. 그 며칠 전만 해도 하루에 몇 마디씩 잔소리하더니 이제는 눈만 껌뻑껌뻑해. 그 죽기 전에 크림스프 한번 좀 해줘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크림스프 하나만 팔면 안 되겠나? 아이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좀 안 좋으면 어때? 죄송합니다. 뭐야? 이런 거? 그래. 너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는지 내가 꼭 두고 볼 거야. 화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다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때 기내용 가방을 끌고 여자가 나왔다. 어디 가? 당신과 난 처음부터 꿈이 달랐어. 당신이 쌀집 주인이라면 우린 같이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쌀집 주인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어. 내 가게를 찾으러 갈 거야. 당신에게 쌀집이 그렇게 대단했어? 당신에게 작업실이 절실했던 것처럼 지금 나도 내 가게가 중요해. 그건 비교가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실패한 거야. 작업실의 그림은 고상하고 쌀집에서 파는 물건들은 천박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물건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면서 점점 쌀집 주인으로 돼갔던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야. 물건이 들어올수록 공간은 내게서 멀어지고 비어있는 곳만이 눈에 들어왔어. 채워도 채워도 물건들은 부족하기만 했지. 내 그림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화구들은 어디로 치워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난 변해버렸어.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작업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왜 난 다를 거라고 생각해? 난 그 이상이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불편도 느끼지 않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왜 하필 지금이야? 여길 정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여기 당신의 물건일 뿐이었어. 당신과 이 공간 사이 멀어지겠지. 한땐 보기 좋게 진열하고 애지중지 먼지 닦던 물건들 버리듯이 나도 그냥 어딘가로 반품시켰다고 생각해. 젊은 남자가 커다란 손가방을 들고 들어와 여자 옆에 섰다. 두 사람 왜 거기 같이 서 있어? 아주 멋진 곳을 찾았어. 수천 가지 물건을 쌓아도 거뜬해. 이번엔 정말 좋은 가게를 만들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줄 거야. 여자와 젊은 남자는 함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다.
화가는 얼어붙은 채 허공에다 손을 휘저을 뿐 떠나가는 여자를 붙잡지 못했다. 자신만의 아름다운 꿈이 서린 공간,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고현의 계곡, 발자국 안에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류다무현, 이지환, 박영재, 차진욱, 주재규, 방우호, 오인실, 박지훈, 이주연,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현욱 씨입니다. 네. 작품 함께 잘 감상하셨는데요. 네. 이게 근데 먼저 전제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희곡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라디오 드라마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런 건데 생략된 부분 전후 맥락을 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떠나는 장면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네.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 전주인이 나타나갖고 예. 이 화가를 어떻게 해버리죠? 예. 살해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전주인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요. 네. 전주인은 그, 쌀집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리고 그 화가에게 그 쌀집이라는 공간이,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그 공간으로부터 점점 소외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웃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화가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위험한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자기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공간이 다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위험한 공간은 그 전 주인에게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전주인은 그동안 억눌렀던 어떤 자기 분노와 그런 것을 이제 폭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 대상이 화가가 되는데요. 그것은 뭐 화가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알든 모르든 저질렀던 것들의 어떤 합해진 것이 화가에게 빛으로 꽂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그 피해자가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화가가 된다는 것은 화가가 그 공간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그 공간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희망의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저 엄살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 쉽게 요약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단순하게 처음에 작품을 이제 드라마를 들으면서 접했었거든요. 뭐냐면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을 잘 해결할 수 없는 화가라는 직업이 쌀집이라는 다소는 우스꽝스럽게 설정된 장소에서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방편과 또 자기 작업과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작가의 의도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공간의 의미로 확대가 되면서 네. 좀 더 많은 이제 철학적 함축을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특히 등장하는 인물, 이 쌀집의 전주인이 사람을 살해한다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군요. 그리고 이 작품을 드라마로 무대에서 직접 관극을 한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이제 그 연륜이 있는 배우들이 이제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는 예. 겉에 흐르는 표층,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예. 또 그 안에 좀 깊숙한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만 이렇게 따라가도 예. 그냥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람하신 분들 중에는 그 내용의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도 있을 테고 놓친 분들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극을 만드는 입장에서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간의 의미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썼지만 연출하신 이제 김강보 씨는 말씀하신 대로 화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화가의 입장 그리고 그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웃에 의해서 이렇게 제지당하는 그런 과정을 더 이제 중심을 두고 연출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게 재미 요소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적절하게 배치가 됐었고요. 또 이제 관객들마다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하는가는 이제 또 자유로운 것이었고요. 네. 예. 오늘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색다른 반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나를 사랑해줘서 더 행복해 난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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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행복해 행복해 서울 속에 행복해. 행복이 가득 그대 알아서 행복해 그녀가 변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치마가 끼어서 넘어져도 운전 중 뒷차가 들이받아도 도무지 화를 안 내요 아 메리츠 화재 가족이시군요. 인생은 준비하기 나름. 메리츠로 준비하자. Ready Merits, Merry Merits. 메리츠 화재.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녀가 뭘 먹고 싶은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레인보우는 어떻게 알았을까? 레인보우를 보면 그녀의 일주일이 보입니다. BC 레인보우 카드. 왼쪽에 끌린다. 지적인 그녀. 오른쪽에 끌린다. 섹시한 그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스타일로 달린다. Get your style. Come on, tire. 오직 헬리코박터균 극복을 위해 한국야쿠르트가 노벨의학상 수상자 마셜 박사와 공동연구를 시작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위까지 생각한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야쿠르트 마음의 점을 찍는 점심 검면 세대 청국장 청국장 구수하다. 아,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건면 세대 청국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